오늘은 울루와뚜 사원으로 갑니다. 훈자에서 남쪽으로 40분 정도 가야 합니다. 벌써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하네요. 가는 도중에 가루다 공원을 지나고요. 거기서 20분쯤 더 가면 울루와뚜 사원에 도착합니다. 울루와뚜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식당이 있네요. 티켓은 1인당 5만 루피아예요. 매표소에서 준 사롱을 입고 사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글 너머로 곧이어 해안 절벽이 나타납니다. 경치는 정말 좋네요. 인도양의 이 파도를 보러 오는 곳이죠. 10에서 11세기에 창건된 사원이니 천년의 역사를 품은 곳이네요. 힌두교는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는데요. 17세기엔 무슬림이 지금의 인도네시아 일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때 힌두교 왕족들이 발리로 이주하여 인도네시아엔 발리만 힌두교가 남아있어요. 그 종교적 색채가 발리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죠. 탑이 있는 저 모퉁이를 돌아갑니다. 울루와뚜 사원은 발리의 대표적 일몰 명소기도 한데요. 저녁에 차가 너무 막힐까봐 저희는 낮에 왔어요. 사원에는 발리 전통춤 깨짝댄스 공연장도 있습니다. 저녁 6시에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일몰 시간에 석양과 바다를 배경으로 펼치는 공연이라 정말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사원의 명물 원숭이가 등장했어요. 해안 산책로를 계속 따라갑니다. 이분은 길에서 식사 중이네요. 풍경은 어디서나 절경이에요. 그래서 울루와뚜 일대에 고급 리조트가 많습니다. 산책로는 사원을 지나 두 번째 모퉁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산책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요 구간에 원숭이가 가장 많았는데요. 요 녀석들은 눈빛이 사람을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모습이 살짝 무서웠어요.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까지 걷는데 딱 1시간 걸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숲 사이로 지름길이 있어서 10분 만에 출구로 나왔어요. 절벽 산책로를 따라 인도양의 거친 파도를 맛보는 울루와뚜 사원이었습니다.